자, 이번 시간부터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된 기초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계리직 시험 관련했을 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 굉장히 독특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냐라고 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범위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수험생 친화적인 교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관련된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갖다가 자세히 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갖다 이어가고 있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을 갖다 캐치하기가 어려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갖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보다 좋은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바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된 배경 지식을 먼저 갖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설명되고 있는 단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그 밖에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사항 갖다가 먼저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교재 본문을 갖다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기초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이어서 문제풀이, 대략적으로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이론 시간에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살펴볼 텐데.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래요. 우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편은 교재를 갖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생소해요. 반면에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마찬가지로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난해하다. 어려워요. 여기에 상식이라는 이 타이틀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생소하다. 얘는 난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보다 쉽게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 이론 시간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기초 개념을 갖다 충실하게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교재 본문을 통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용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기초 이론 관련했을 때 이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구 기초 이론과는 약간 달라지는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기초 이론에서는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재는 친절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잘 설명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복잡한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익힌 다음에 문제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재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생략된 상태로 해서 얘만 달랑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이론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채워 넣는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3강 정도 보시면은 사진 자료도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어떤 우편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문자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진 자료를 갖다 본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그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에서 국내 우편 제도의 소개와 각종 우편 서식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라고 하면 드라마 관련했을 때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어떠어떤 극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슈가 등장을 여기서 하겠다.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누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주체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직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편 관련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직의 흐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정점을 찍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의 명칭이 변화가 있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통신부라고 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해서 우정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으로 해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정사업 본부가 있고요. 이어서 지방을 갖다가 전국에 9개로 나눠요. 그래서 각각의 지방에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우정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우체국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좀 내용 갖다가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세청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똑같습니다. 지역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어떤 지역마다 지방 국세청이 있어요. 그리고 일선에 세무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 이제 관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관할 우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이라는 것은 그 우체국장이 담당하는 업무의 이 지역적인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정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있고 밑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있고 전국을 갖다가 9개로 나눠서 각 지방에 있어서 지방우정청장이 있고 그리고 일선에 우체국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세청과 비교하면 전반적 흐름이 비슷하죠. 다만 차이 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국세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지방국세청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서울지방국세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얘랑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청이고 위에도 청이잖아요. 그런데 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여기는 청인데 여기는 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본부라고 해요. 본부. 그래서 일부 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노조라든지 우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일관된 주장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정사업 본부가 아니라 청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 기상 관련된 업무를 갖다 보겠죠. 통계 관련해서 통계청이라고 한다면 우정사업 본부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정사업 본부라고 한다면 거기에 계신 근무하는 인원이 4만이 넘고 예산만 해도 몇 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부라고 한다면 청보다 밑에의 개념으로서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 뭐가 있냐면 항공본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주장 내용 중에 하나가 우정사업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사나 예산 관련했을 때 보다 권한을 많이 확대해서 우정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왜 본부냐 청이 안 되느냐 그거는 잊으셔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수업 목적상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 본부가 있고 이어서 지방에 지방우정청에 있고 일선에 우체국이 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관련했을 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편상식을 공부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또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우정사 본부장이 또 다른 내용 갖다가 뭐 이렇게 쭉 제시할 때 있어서는 관할 우체국장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근데 그런 게 한 10개 정도 나오면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교재를 읽다 보시면 무수히 많이 등장해요. 무수히 많이.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다음 시험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를 발표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기초이론, 기본이론, 문제풀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 그 예상 문제집 뒤쪽에다가 이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정리해서 실어 놓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서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합니까?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등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방구정청, 지방구정청장이 나타나는 내용들, 그다음에 우체국장이 제시된 내용들 이런 걸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적상 그 정확하게 이런 내용 갖다 잘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기본이론 시간에서 교재 본문을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아 얘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아 이거는 우정사 본부장이 하네.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 조금씩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주요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에 대한 급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체국장이 이 직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4급 우체국, 5급 우체국, 6급과 7급 우체국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숫자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4급이라고 했을 때 서기관 국인, 그 다음에 사무관 국, 주사국, 주사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 아무튼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한다면 4급과 5급, 6급, 7급 우체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교재를 읽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친절한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6급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나열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5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 5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나 보다. 아니면 6급 이하라고 한다면 아하 여기서부터 여길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숫자에 집중하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급수가 어떻게 돼요? 1급부터 해서 9급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보시면 어디가 더 높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접근했을 때 5라고 한다면 5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고 6 이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급 이상 6급 이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5급 이렇게 있잖아요. 5급 이상 이렇게 놓으시면 5급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급과 5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6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6급과 7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에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서 급수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5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5급과 4급을 얘기하는 거고 6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6급과 7급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4급, 5급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되면 아하 이게 지금 우체국의 급수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우체국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종 우체국이 등장을 합니다.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우체국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설명이 이렇게 쭉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명 관련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등장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충실하게 설명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국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뜻하느냐? 총괄국은 총괄우체국이란 것과 같은 의미인데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집배업무. 그러면 집배라는 개념은 뭐냐라는 거죠. 우편물에 대한 수집과 배달 업무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과 여기에 있는 배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집배라고 하죠. 집배.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편물 갖다가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배원 이렇게 얘기하죠. 집배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체부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집배원이 지금 정확한 이제 명칭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배 업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체통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편물 갖다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우편물에 대해서 배달한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집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극한의 직업 이런 게 있었어요. 극한의 직업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 힘든 그런 업무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집배원 관련된 그 분의 그 하루의 일과를 갖다 이렇게 쭉 추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비록 같은 서울이지만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팔라요. 그러니까 거길 갔다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내리면서 우편물 갖다가 배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쭉 소개가 됐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극한의 직업이라는 게 이제 실감이 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업무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자, 아무튼 집배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에 대한 수집과 그 다음에 배달 업무를 갖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한 곳 또 경우에 따라서 두 곳 정도 이렇게 있고요. 4급과 5급 담당 공무원이 우체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총괄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국. 그럼 예를 들어서 총괄국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느낌은 오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약간 궁금해하실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강남 우체국이 있습니다. 강남 우체국. 강남 우체국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체국이 이제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갖다 보잖아요. 그러면 우편 업무를 갖다 담당하시는 분이 한 6~7분 정도. 그다음에 여기 금융 파트에서 창구에 이렇게 배치돼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넘어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업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거 말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체국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업무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우편 업무에 뭐 한 분이나 두 분, 금융 업무에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건물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우체국, 그런 것들은 요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우체국 정도 가면은 규모가 큰 건물로 해가지고 많은 인력과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편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 업무도 보시고요. 그러한 우체국이 총괄 우체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각 구에 한 곳 정도는 다 이러한 총괄 우체국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집배국이라고 돼 있는데 집배 우체국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수집과 배달에 있어서 이걸 갖다 합쳐서 집배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우편물에 대해서 수집도 하면서 배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우체국을 집배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총괄 우체국이 이러한 집배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런 조그만 우체국에서도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그냥 집배국이라고 한다면, 아하, 우편물 갖다 수집하고 배달을 담당을 하는 우체국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재에서 어떤 특정한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집배 우체국이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집배 우체국이 뭐야?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배 우체국, 집배국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간단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접수 우체국, 배달 우체국이 있는데, 뭐 이거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접수를 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 우체국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세모 세모 우체국에서 최종적으로 B에게 배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접수한 이 우체국을 뭐라고 하냐면 접수 우체국. 그다음에 B에게 배달한 우체국을 뭐라고 하냐면 배달 우체국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접수와 배달 우체국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5번에 우편 집중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물을 대량 일괄해서 취급하는 기관이다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우편만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 업무는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동서 우편 집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에서 취급할 수 있는 우편물이 어느 정도 됐냐? 대략 900만 통이라고 하죠. 900만 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우편 업무를 갖다가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편 집중국이라는 게 필요하냐를 갖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B에게 우편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접수를 하고 배달하는 데 있어서 우편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 강남 우체국이 있어요. 그러면 강남 우체국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우편물 갖다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뭐 인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부산도 있고요. 서울도 뭐 여기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 우체국에서 이 우편물 갖다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여기 지역을 전부 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달을 다 일일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천을 가고 부산을 직접 내려간다? 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따라서 이렇게 접수받은 곳에서 직접 배달까지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다 우편물 갖다가 쉽게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편 집중국을 갖다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편 집중국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집중국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또 우체국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우편을 갖다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편 집중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뭐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집중국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7번에 보시면 우편 취급국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예,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는요, 일단 간판에 우편 취급국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갖다 취급하느냐? 우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금융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개인이 우편 관련된 업무를 갖다 사업적으로 영위하는 거예요. 그걸 우편 취급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에 어떤 지역의 우체국에 들어선다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편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체국을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지역에 누군가 이런 우편 업무를 갖다가 대신 취급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우편 취급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이런 게 있죠. 우체국이 이제 전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편 업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폐국이라고 하는데 그 우체국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리하면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좀 우편 업무를 갖다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대신 누구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냐면 우편 취급국을 갖다가 이제 세워서 개인이 이러한 우편물을 갖다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는요, 서울 지역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편 취급국은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별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정 우체국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1960년대에 우편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대신 일반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과 시설을 갖다 마련해서 우체국 업무를 갖다 볼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별정 우체국에서는요, 우편과 금융 업무를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961년에 개설이 돼서 우편과 금융서비스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복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연금하고 조금 다른 그런 급여 이제 연금을 갖다 이제 받게 되시는데 별정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도 별도의 연금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에 준하는 이러한 복지나 급여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현재 추가 개설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졌던 걸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별정 우체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별정 우체국 관련했을 때 약간 이슈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국장이 있는데 그 국장의 그 지위를 갖다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게 가능해요. 왜?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했을 때 좀 사회적인 문제가 일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 제도를 갖다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별정 우체국에 사실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굉장히 그 도심 지역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방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사실 우편과 금융업을 갖다가 취급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수익성 이런 것만 따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악한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약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론들도 있죠. 자, 아무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렇게 우편 취급국과 별정 우체국 관련했을 때 우편 상식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소목적상 내용을 갖다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관련했을 때 가로한 다음에 우편 취급국 제외, 별정 우체국 제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 취급국, 별정 우체국 포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밀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자격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정한 점수만 넘어가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요한 내용 위주 학습을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건 선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몇 명만 뽑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응시를 하지만. 그러면 그 많은 분 중에서 몇몇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갖다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내용을 보면 숫자 하나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살짝 바꿔요. 제외, 포함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는 이상 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우금자료를 갖다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 우편 취급국, 별정우체국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편물에 대한 종류를 갖다 살펴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우편물 갖다가 언제 보낸 경험이 있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제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소포를 보내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편지 쓰는 일도 요즘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는 편지를 대체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SNS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다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손 아프게 뭔가 편지를 쓴다?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업무적으로 뭔가 서류를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과연 내가 우편물을 보낸 적이 있는가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저는 두 가지 사례 정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전에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편지 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 복무 시절에 제가 거기서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는 거. 그거밖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편물이 단순하게 편지로 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우편 관련했을 때 편지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내용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하 우편물에 통상 우편물에 서신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서신의 대표적인 내용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편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크게 통상과 소포 우편물로 나눕니다. 이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신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거 예로서. 그런데 그거 말고 의사 전달물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서신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것들을 갖다 의사 전달물로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교재 본문을 통해서 기본 이론 시간에 충분히 학습을 할 거고요. 다만 의사 전달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나 전기 간행물 혹은 우편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신용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죠. 신용카드는 편지도 아닌데 물건도 아닌데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라고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 얘는 서신 제외 대상에 바로 신용카드도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목적상 전부 다 외워야 될 것인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지금 없고요. 아하, 크게 우편물은 국내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과 소포 우편물을 나눈다. 소포는 물건이고 통상은 대표적인 게 편지인데 편지는 우리가 흔히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걔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의사 전달물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근데 심지어 뭐 들어가요? 통화도 들어갑니다. 통화. 통화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도 거기에 우편물로 해서 들어가서 배달이 되느냐라는 건데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은 없을 뿐이지만 실제 그와 관련된 우편 제도는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뭐냐? 소형 포장 우편물, 말 그대로 작다라는 거예요. 작게 포장된 우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포가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 대충 이 정도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해서 소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시면요. 그거보다 작은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뭔가 있어요. 그럼 걔를 소포라고 부르긴 민망하잖아요. 그 민망함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여기다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형 포장 우편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통상 우편물에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 네 가지의 서신과 의사 전담을 통한 소형 포장물 물론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얘를 갖다가 다 교재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지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구나. 편지가 대표적이지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편물의 종류는 통상과 소포 우편물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등기라는 내용을 갖다가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등기. 등기라는 거 우리가 우편 쪽에서 아니고 다른 쪽에서 언제 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마 부동산 관련했을 때 등기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제 소유권으로 해서 이제 삼기 위해서는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등기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니면 법인을 설립한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때 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한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편 상식에서 설명되고 있는 등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얘는 우편물에 대해서 기록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우편물을 보냅니다. 자, 여기 접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이 우체국에서 B에게 배달을 한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기록 취급한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편의상 우체국을 갖다가 제가 숫자로 매길게요. 1번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B에게 배달한 우체국을 갖다가 편의상 7번 우체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리상 만약 A와 B 사이에서 거리가 굉장히 원거리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우편물이 어디 갔다 또 저기 갔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7번 우체국까지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기록한다. 그러면 흐름을 봤을 때 1번 우체국에서 2번으로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간 다음에 7번 갔다라는 내용이 전부 다 기록이 돼요. 아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등기 우편물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번호가 나옵니다. 13자리가 있는데 그 번호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시면은 이러한 이동 경로가 다 확인이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갖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B라는 사람이 수령했습니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우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등기 기록 취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우편물 관련했을 때 국내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록 취급 여부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나누느냐? 등기 통상 우편물, 일반 통상 우편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소포 역시 만약에 기록 취급한다라고 하면 등기 소포,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 소포로 해서 나눠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등기한다라는 것은 우편에 있어서 기록 취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으로 해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큼의 뭔가 수수료가 더 얹어지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서 보내게 되면은 그 등기에 관련해서 취급 수수료가 가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좀 특별한 우편물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한다면 등기로 해서 보내시게 돼요. 등기로. 그래야지 그걸 갖다 나중에 추적해서 이 우편물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배달이 됐는지까지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지금 등기, 기록 취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포 관련했을 때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기록 취급 여부에 따라서 등기 소포, 그 다음에 일반 소포라고 해서 구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갖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는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등기 소포라고 했을 때 얘는 기록 취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러는 전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어느 우체국에서 접수했고 쭉 이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을 해서 B라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걸 배달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소포로 보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편물이 지금 어디를 갔다가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일단은. 자, 두 번째 보시면 요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현금으로 내고 뭐 신용카드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표에 대한 첩부와 납부라는 건 뭐냐? 첩부라는 것은 우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수표를 보냅니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요금이 얼마입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마침 우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표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이거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표 첩부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표로 납부한다는 건 뭐냐? 붙이지 않고 그걸 세가지고 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표 모아놨더니 이걸로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우표로 납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요, 각각의 우편물에 어떤 내가 어떻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배달해야 된다는 배달 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 배달 기한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늦게 도착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늦게 배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등기를 했을 때. 왜 등기를 했을 땐 가능하겠어요? 바로 기록 취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언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소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실이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B한테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중간에 없어졌다는 거죠. B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어떤 우체국에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중간에 뭔가 분실이 됐다라고 했다면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나름 좀 중요한 우편물을 보낸다라고 하면 등기로 해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밑에 반송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데 반송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B에게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소를 갖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재를 못했어요. 원래는 그 도로명 주소 관련했을 때 무슨 노 100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무슨 노 10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했지만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분 안 산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렇게 해서 B라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B가 평소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재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중에 그분한테 배달이 되지 않고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걸 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반송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요금을 갖다가 징수하는 거죠. 수수료. 자, 그걸 징수한다라는 게 등기소포고. 반면에 일반소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배달되지 않고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요금을 다시 저한테 받진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고요. 부가 취급 서비스 관련했을 때 부가 취급 서비스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 취급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는 예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착불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소포로 해서 보내는데 착불로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착불 배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등기로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 등기로. 일반 소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부가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들도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 표를 갖다 보시면서 이거 무슨 얘기지?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 가만히 보시면 등기소포 설명하고 있는데 반송료로 해가지고 뭘 징수한대요? 등기 통상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데 소포 얘기하는데 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뭐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눈썰미가 훌륭한 겁니다. 훌륭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다룰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등기소포와 일반 소포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개념만 갖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보다 실제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이렇게까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편 상식 관련된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뭐 조직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우체국 그다음에 등기로 취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용 갖다 보시면
우편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그 기초 이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쉬운 예로서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예전에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게리직에 대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우체국도 한 번 더 보시고 만약에 우체국 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보셔서 아 우체국에서 실제 이러한 업무를 갖다 취급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서 보내는구나 갖다가 체험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편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우편 관련했을 때 물류나 번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